여러분 몸네. 그지? 그럼 익혀져. 그러면 그러다가 지겨워질 거야. 공부가 지겹겠지. 그러면 야, 수능 끝난 날을 좀 상상을 하라고. 제발. 야, 행복해지지 않아? 정말 수능 마지막 날 생각해봐. 행복해지지 않아? 행복해져야 돼? 아니, 공부가 너무 힘들어도 이거 하나로 행복해지자. 좀 이거 좀 행복해지자. 그지? 어제 선생님 친구들도 그러는 거야. 친구들이 그 지난번에 왜 양자역학 얘기 나오다가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빨리 타임머신을 만들어줘. 누가 막 그러고 있는 거야. 타임머신을 만들어달래.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아, 그럼 타임머신을 만들고 자기는 5년 전으로 돌아갈 거래. 5년 전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물리고 그리고 농담을 하는 거야. 결혼을 물리고 자기는 모든 재산을 비트코인에 올인을 하겠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뭐, 아, 그래, 타임머신 타고서 우리 뭐 해야겠다, 뭐 했다 이러더니 어떤 친구가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지. 너희 때 이해가 안 가지? 근데 선생님 나이가 돼봐. 되게 그리워져, 고등학교 때가. 물론 지금 너희 모습이 그립진 않아? 딱 수능 직전으로. 딱 수능 직전으로. 거의 공부 끝날 때쯤. 이때는 진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수능 마지막 날이. 수능 날, 수능 날. 수능 날이 선생님 평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으니까, 이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으니까. 비교도 안 되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런 상상을 해. 수능 날 상상을 해봐. 물론 점수가 잘 나와야 돼. 그치? 점수가 잘 나와야 되지만. 또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와이프가? 결혼식이랑 비교가 안 돼. 나 비교가 안 돼.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작년에 애들 하다가 어떤 식으로 그러는 거야. 선생님, 아니, 어떻게 이게 가장 행복한 날이니? 결혼식 행복하지 않았니? 그러길래 행복하지 않았어. 결혼식은 그냥 신부를 위한 날이지, 남편을 위한 날이 아니야. 그지? 정말 결혼식 하면 기억이 되게 힘들었던 기억밖에 안 나. 아니, 문제는 선생님이 학원 강사를 할 때야? 엄청 바쁠 때야. 지금도 바쁘지만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바빴어. 그때는 젊을 때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일을 했어. 그리고 아침 8시 반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했어. 수업을. 그때는 10시 제한이 없을 때야. 그러니까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 많이 하니까 거의 항상 노초야, 항상. 항상 노초가 됐는데 결혼을 빨리 하재? 그래서 어떻게 뭐 잡았어? 그런데 내가 못하니까, 내가 준비를 못하니까 와이프가 다 준비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는 거야, 자꾸. 뭐, 완도와주고 뭐 하고 막 풀고 그래. 나는 듣고 맨날 늦게 자고 그러고 또 늦게 자고 결혼식 날이야? 근데 또 아침에 나가야 돼, 새벽에. 새벽 일찍 나가야 돼. 새벽에 나가는 이유는 또 신부 때문에. 이놈의 신부 화장 때문에. 야, 무슨 얼굴을 떡칠을 해. 몇 시간을 떡칠을 해. 아니, 새벽에 갔어? 새벽에? 샵을 갔더니 아니, 남편은 하는 게 없어. 그냥 데려다 놓고 나는 소파에서 이제 졸고 있었어. 거의 한 2시간 존것 같아. 2시간 졸았더니 갑자기 신랑 빨리 오래. 그리고 나를 떡칠을 시키는데 10분이면 돼, 남자는. 나는 그 10분 기다리려고. 그지? 그리고 힘들게 갔어. 정말 피곤한 얼굴로 또 갔는데, 야, 오후가 결혼식인데, 아니, 오전부터 가 있어야 돼. 왜냐면 또 어르신들이 또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찍부터 가서 서 있어야 돼. 서서 오시면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야, 아니, 우는 얼굴일 수 없잖아. 웃고 있어야 돼. 그지? 진짜 몇 시간을 신랑 입장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 웃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야, 이게 어떤 친척이 그러는 거야. 나를 보더니 너무 좋은가 보대. 계속 웃고 있는다고. 계속 웃고 싶어서 웃는 게 아니라 굳은 거야. 이게 경직이, 야, 이게, 야, 평소에 아니, 그렇게 안 웃어본 사람은 이렇게 자꾸 웃다 보니까 이게 입이 경직이 됐어. 이게. 막 경련이 일어나. 그러니까 되게 힘든 기억밖에 없어. 그리고 무슨 허니문 베이비야. 그냥 뻗어 자는 거지. 그냥 바로 그냥.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밖에 없어. 이게. 가장 행복했다고. 가자. 가장 행복한 날? 그럴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수능 날을 상상하면서 버텨. 반복해. 무식하게 해. 무식하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보이는 게 생겨. 아,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다른 문제 풀다가 또 다르게 보여.
근데 다른 문제 풀다 보니까 또 이 얘기였네 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면 돼. 그러면 빨라져. 그럼 빨라져. 그렇지?